그 뮤지컬 가스펠이라는 작품인데 신동엽 씨가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예수 역할로 예수 역할이요? 말도 안 돼! 말도 안 돼! 아, 그때 보셨어요? 예, 그 뭐 워낙 이제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서 이제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공연을 보면서 굳이 그걸 안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해서 작품을 남가뜨리나 작품을 남가뜨리나 이렇게 너무 직접적이다. 아니 흥행은 어땠어요? 관객들의 반응? 반응. 아, 진짜 궁금하다.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많았죠. 아니 홍석천 씨가 원래 뮤지컬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애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. 예. 야, 그 당시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데 난리 났었어요? 거의 매일 애인이 케이크를 사들고 분장실 쪽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참 아니 정말 보기 좋았어. 그때 커밍아웃한 이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호주 젊은이었나 그랬어요. 네, 맞아. 그러면 전수경 씨도 저랑 같이 영화 했었잖아요. 최강호 씨. 그럼요. 우리 같이 아주 네. 주옥 같은 작품. 아 봤어요. 최강호 네. 씨. 네. 실제 이동욱 씨 이렇게 같이 작품 하다 보면은 이제 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게 되잖아요. 맞아요. 예, 진짜 진실되게 얘기하면 동욱이는 참 좋은 남자. 좋은 남자. 어제 어떤 면에서? 굳이 단점 중에 뭐 하나를 찾자면 뭐가 있을까요? 글쎄, 그냥 불현듯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긴 한데. 아, 한 가지가 있긴 해요. 자, 그래서. 아, 이거. 우리가 참 효자예요. 그때 부모님 막 집도 사드리고 예. 진짜 많은 예. 근데 이제 동욱의 단점은 너무 어린 여자애들을 좋아해. 너무 어린 여자애들. 저 사람들. 에이. 어린 여자요? 어린 여자요? 야 이거 소문이 사실인 거 아니야? 지난번에도 녹화 끝나고 저희 이렇게 가는데 고등학생 정도.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오빠 팬이에요 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무럭무럭 자라다오 무럭무럭 자라다오 아이고 진짜로 얘기하면 어때요 어린 또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리지 씨한테 물어보죠 예. 어때요 이런 오빠 저런 오빠 아 저런 오빠 진짜 있으면 좋은데 지금 회사에 제재가 있고 지금 기자님들 때문에 연애는 못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아니 그냥 그런 거지 진지하게 아니 만약에 생각해. 회사에 제재가 없다면 아 회사에 제재가 없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죠 근데 주변에 제가 강심장 나간다고 하니까 네. 이동욱 씨 팬들 진짜 많던데요? 오? 오? 아니 근데 이동욱 씨야 뭐 워낙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솔비 씨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. 정말 예뻐졌어요. 너무 아름다웠어요. 너무 예뻐졌어요. 네. 지적여진 것 같아요. 약간. 아니 진짜. 예뻐져야죠. 오. 그렇죠. 아니 예전에 그렇죠. 예뻐져야죠. 아니 솔비 씨 예전에 그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고양이 상이었거든요. 예. 근데 오랜만에 봤을 때는 얼굴이 상이 좀 달라져서 개상으로 좀 바뀌었어요. 강아지. 예쁜 여자들 보면은 다들 막 이제 욕해요. 질투나서. 그럼요. 맞아요. 전수경 씨는요? 저야 뭐 당연히 섹시한 말상. 말상. 아, 말이 섹시하구나. 내가 요거 좀 가려서 그렇지. 이거 네. 하면 진짜 나온다. 정말 섹시한 말. 있어요. 섹시한 말 있어요. 저희 뭐 대학가요제 출신인데 그때 금상 받으셨는데 노래 제목이 말해. 기억나? 말해. 말해. 그죠? 맞죠? 그게 너무 웃긴 게 그 뮤직비디오를 잠깐 연출하신 분이 말 얼굴 한번 비춰주고 해 얼굴 한번 비춰주고. 아이고. 아이고. 그런가 하면 이청아 씨는 이동욱 씨와 같은 소속사예요. 맞아요. 예. 예. 같은 그러다 소속사 보면은 식구예요. 정말 이동욱 씨에 대해서 뭐 아니, 왜 정말 잘 알잖아요. 실제 인간 이동욱은 어떤 사람인가? 샵이 같아요. 네, 같은 미용실이죠. 예, 네. 그래서 지금 샵에서만 두 번을 뵀는데 저희 팀장님이 아, 동욱 오빠가 되게 잘해줄 거다.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. 그냥 너는 강심장에만 나가면 강심장에서 너의 매력을 이끌어줄 거다. 그래서 제가 드라마 할 때도 안 나갔는데
지금 나가도 될까요? 아 요새는 쉴 때 나가는 게 대세다. 그래서 좀 알았다.